그만 먹어, 무슨. 이 아이는 줄기세포 복제와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만든 인류 최초의 실험체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복제 인간이라는 겁니까? 글쎄요. 저걸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토마토 줄기에서 감자 뿌리가 자란다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? 인간에게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. 어쩌면 새로운 종이라고 해야겠죠. 내가 왜 위험한데요? 나쁜 새끼들이 너한테 죽지 않는 기술을 뺏으려고, 그거 독차지하려고. 그래서 네가 위험한 거야. 그러니까 민기현 씨는 왜 날 지키려고 하는 건데요? 내 목숨이 너한테 달려있거든. 기현아, 어떡할래? 저 그 실험 하겠습니다. 하게 해주십시오. 임상 실험을 제안드리는 겁니다. 소복을 통해서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. 제가 팀장님 살려드리겠습니다. 긴장할 거 없어. 금방 도착해. 이제부터 함께 지낼 사람인데. 민기현이다. 반가워. 민기현 씨? 씨가 뭐야, 씨가.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불러. 그만 먹어, 무슨.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함부로 먹이면 안 돼. 도대체 거기서 뭘 먹고 산 거야? 저 먹는 거 따로 있어요. 하, 사람들 너무하네. 무슨 애를 그렇게 키웠대? 아름답네요. 뭐가? 살아있다는 게.